가수 유희 열이 일본 영화 음악의 거장 유이치 사카모토의 곡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나온 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유희 열의 곡 아주 사적인 밤과 유이치 사카모토의 아쿠아가 유사하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유희 열은 긴 시간 영향받고 존경하는 뮤지션이기에 무의식 중에 내 기억 속에 남아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됐다며 선생님과 팬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유희열 측은 이번 LP 발매를 연기한 뒤 저작권 관련 문제를 정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문화연예 플러스였습니다. 최근 불거진 표절 의혹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힌 가수 유희열이 또 다른 표절 시비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유희열이 단독으로 작사, 작곡을 맡아 가수 성시경에게 전달한 노래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2002년 발매된 해당 노래가 일본의 가수 겸 연기자인 타마키 코지가 1998년 발매한 노래와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두 노래는 도입부가 유사하고 제목과 가사의 일부가 비슷해 표절 의혹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원곡자가 나서 표절 수준은 아니다 감쌌지만 추가 의혹까지 터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희열이 만들고 성시경이 부른 이 노래. 일본 가수 타마키 코지의 곡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여기에 내가 켜지는 시간, Please Don't Go My Girl 등도 잇따라 표절 시비에 휘말리며 갑론을 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0년대 룰라, 김민종부터 2000년대 이후 MC몽, 지드래곤, 이효리 등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가요계 표절 의혹. 문제는 어디까지가 표절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바다 서늘한 바람이 분다 철진한 플래카드 덤빈 가게 팔아서 空に寄り添う